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오늘은 쉽게 국어 어떤 걸로 해볼까요? 우선 오늘은 눈치에 대한 거를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국어까지는 조금 힘드네요. 우선 눈치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눈치. 자, 눈치는 wits나 sense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치가 없다. Be slow with it. Slow with it.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Have slow wi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 Be quick with it. Quick with it가 됐고요. 눈치를 채다는 뭐 sense, 뭐 notice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who have autism. Autism이 이제 자폐가 autism을 자폐라고 하나 봐요. Autism. Often find it difficult to pick up social cues. 자, social cue. 자, 요게 이제 바로 눈치를 얘기하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Social cues. 자, 요걸로 한번 불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back son, autist, on, su, du mal, la, capte, le signo, socio. 시그널을 이제 그 불어로 시그널가 된 거죠. 시노라고. 아니면 시그노라고 할지 시노라고 할 것 같고요. 레펙션 오티스트가 이게 오티즘이겠죠. 영어하고 불어하고 상당히 비슷하니까 레펙스 오티스트. 자,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옹트. 이게 이제 R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 종종 이런 얘기죠. 수 두 말 나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말 라 같아요. 그러니까 difficult라는 뜻이죠. 두말 라 카프텔. 이 카프텔가 이제 픽업하다는 얘기. 레시그노 소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s personnes autistes ont souvent du mal à capter les signaux sociaux. 시뇨라고 해요. 시뇨. 시뇨 소시오. 자, 시뇨가 이제 시그널을 시뇨가 되고요. 카프텔가 픽업을 카프텔가 되겠습니다. Les personnes autistes ont souvent du mal à capter les signaux sociaux. Les personnes autistes ont souvent du mal à capter les signaux sociaux. Les personnes autistes ont souvent du mal à capter les signaux sociaux.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페인어는 이제 굉장히 쉽겠죠. 아, las personas. 페르소나스가 이제 퍼슨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피플을 얘기하겠죠. 라스가 이제 복수형이 되겠죠. 아, 라스 페르소나스 게 TNN 게가 이제 여기 후가 되겠죠. 게 TNN이 가지다가 됩니다. TNN 오티스모. 여기서는 오티스모인데 이제 아우티스모로 발음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들어보면 알겠죠. 오티스모 아 메누도 레졸타 디피실. 디피실이 이게 이제 그 디피컬트인데 픽업이 카프테어 그 불어에서는 카프테어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카타르가 됩니다. 픽업 탈 라스 시니얼 세니얼레스 소셜레스. 자, 불어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스페인어가 영어하고 불어하고 비슷한 정보보다 훨씬 더 비슷합니다. 스페인어가 레졸타. 그 다음에 이제 레졸타가 이제 find가 되겠죠 아마.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las personas que tienen autismo a menudo les resulta difícil captar las señales sociales. 자, 아우티스모라고 있네요. 아우티스모 자폐증을 얘기합니다. A las personas que tienen autismo a menudo les resulta difícil captar las señales sociales.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뭘로 갈까요? 러시아어 가볼까요? 류담이 이제 그 피플입니다. 이게 류담스 아우티스몸. 아우티스몸이 지금 이제 오티즘이 됐죠. 류담스 아우티스모. 그러니까 이 스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오브의 개념일 것 같아요. 유담스 아우티스몸 차스도 종종 트루드노가 이제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브루드노 보스트린마치. 자, 보스트린마치가 이게 디피컬트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업이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소시아니에, 이게 이제 소셜이죠. 소시아니에 시그날리, 여기서 시그날이 이제 Q가 이제 시그날이 되겠습니다. 시그날리.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Людям с аутизмом часто трудно воспринимать социальные сигналы. Людям с аутизмом часто трудно воспринимать социальные сигналы. 네, 다시 앞까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본어로 가보겠습니다. 지혜쇼, 이게 지혜쇼가 이제 자폐증인데 지혜쇼라고 나오네요. 지혜쇼노 히토와,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샤카이 데키나, 샤카이 데키나, 이게 사회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샤카이 데키나 테가카라이, 테가카리, 테가카리가 이게 말하자면 큐를 얘기한 테가카리가, 눈치가 여기선 테가카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테가카리가 뭐 한국말로 좀 저속하게 표현하자면 대가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테가카리 오 리카이, 리카이는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카이 수르노가 이해하는 것이, 무지카시 고토가 어렵다고 욕구 아리마스. 욕구 아루, 욕구 아루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묶어서 종종이라는, 종종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어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페인어 했죠, 프랑스어 했죠, 러시아어 했죠, 일본어 했죠. 중국어하고 후안, 후안 요우치 비쨍, 지비쨍, 이게 자폐증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지비쨍, 자폐증, 지비쨍. 이게 중국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한국말하고 굉장히 흡사한 게 많아요. 칭창, 칭창이 이게 종종이란 뜻인 것 같아요. 칭창, 빠시앙, 헌, 난, 여기 난이 이게 디피커트거든요. 헌, 난, 크게, 이 헌, 난, 지쇼, 지쇼가 픽업을 이제 지쇼가 되겠죠. 접수, 여기서는 이제 한국말로 굳이 풀자면 접수가 되겠네요. 지에 쇼, 사교, 사교가 지에 짜오인데, 사교,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를, 소셜을 지에 짜오가 되는 건가? 시안 쇼, 자 시안 쇼, 자 시안 쇼가 이게 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큐.